안녕하세요. 산책가 이광신입니다. 이번 시간은 카메라에 들어간 저장장치인 CF 익스프레스 타입 B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나 영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고용량으로 촬영을 하시거나 특히나 영상 같은 경우에 8K, 뭐 4K, 4K 120프레임, 뭐 8K 60프레임 라파일 촬영 같은 경우를 하시는 경우에 굉장히 용량이 메모리카드가 딸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있었고, 하지만 뭐 8K에 60프레임로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뭐 1테라 언더의 메모리카드 같은 경우에는 30분을 채 못 찍을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256이나 512 같은 경우에는 뭐 20분도 못 찍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CF 익스프레스 타입 B가 나온 거죠. 하지만 SD카드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좀 높죠. 하지만 단가가 높은 대신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의 저장, 읽기 쓰기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이 제품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바칩스에서 나온 CF 익스프레스 타입 B의 2TB짜리 제품이에요. 사실 2TB의 제품이 메모리카드로 쓰일 거라고 예전에 상상하지도 못했죠. 64기가짜리만 돼도 엄청나게 고용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영상이 뭐 4K를 넘어서 8K까지 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용량이 커지게 되면서 전송 속도나 이런 게 굉장히 빨라져야 되고 저장 용량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용량의 메모리카드가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이 노바칩스라는 회사는 별로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일단 까볼게요. 까보면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뭐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메모리 카드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뭐 디자인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뭐 제가 이 제품을 조금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우리나라 브랜드고, AS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좀 문제가 생긴다 그랬을 때 해외로 제품을 보내지 않아도 바로 우리나라에서 AS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굉장히 높게 사고요. 일단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런 CF 익스프레스 타입 B 같은 경우에, 특히나 2테라짜리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업체의 선택지가 없죠. 뭐 많이들 쓰시는 호만이라는 브랜드가 있겠죠. 거기 같은 경우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 제품과 한 거의 두 배까지는 안 나는데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 똑같은 이태리라 봤을 때, 물론 성능에서 스펙상으로는 조금 노바칩스께 조금 느리긴 해요. 읽는 건 비슷한데 쓰기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하지만, 제가 촬영을 해 봤을 때 얼마 전 제가 8K 60프레임으로 로 촬영을 했어요. 광고 영상 촬영을 했는데, 지금 뭐 아직은 엠바고 걸려있어서 제가 영상을 오픈하지 못하겠지만, 꽤 긴 시간, 1시간 정도가량 녹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없이 촬영이 가능했었고 프레임 끊기는 현상도 없었고, 저는 문제없이 촬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테라란 용량이 사진에 있어서도 영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금 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드디스크도 2테라 하면 요즘 뭐 작은 용량은 아니죠. SSD 같은 경우에 2테라짜리를 많이 쓸 텐데, 메모리카드가 2테라이기 때문에 뭐 촬영하면서 어떤 용량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덜 받고 촬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장점은 발열 부분이었어요. 그 전에 항상 보면은 제가 그 전에 썼던 CF 익스프레스 B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회사 브랜드인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그 제품 같은 게 굉장히 뜨거워서 만지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8K 촬영을 하고 나면은 엄청 뜨거워졌었거든요. 물론 이 제품도 발열이 있긴 합니다. 뭐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뜨겁게 발열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적용되고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은 발열 부분을 많이 잡았다고 그 스펙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 너무나 그 부분이 만족스러워서 여러분들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믿고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사진 시장에 해외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 브랜드가 사실 몇 개 남아있지 않아요. 카메라조차도 삼성이 철수해버린 상황이고, 렌즈 지금 삼양 뭐 하나 남아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진 시장의 용품이나 뭐 이런 쪽으로 내세울 만한 브랜드가 사실 조금 없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나마 사진 영상 쪽에 이렇게
메모리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있다는 거는 사실 조금은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제가 사용해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뭐 업체로부터 뭐 돈을 받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마음에 들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이라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사진이나 영상을 하면서 카메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 들어간 저장장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저장장치를 우리가 구입함에 있어서 어떤 비용을 쓴다는 거에 있어서 조금 주저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저장장치가 없다면은 우리가 촬영한 데이터들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장장치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저장장치에 문제가 생기면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뭐 AS야 보낸다 치더라도 데이터가 날라버렸을 때 그걸 다시 촬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을 기록했는데 다시 촬영을 한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장장치에도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비용을 투자해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카메라가 만약에 5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저장장치가 50만 원이다. 10분의 1 금액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겠지만은 저는 저장장치에도 어느 정도 비용을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장장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SD카드를 주로 압도적으로 많이 쓰실 거예요. 하지만 투슬롯을 쓰신 경우에 저는 이렇게 CF 익스프레스 카드 B를 메인으로 쓰고 그다음에 SD카드를 서브로 쓰게 놓죠. 그래서 사진 찍을 때는 이쪽에서 찍어서 B로 복사되게끔 쓰고 있어요. 사진 영상 같이 할 때는 2테라짜리에 영상을 찍고 사진은 SD카드에 512 쪽으로 사진 찍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백업을 하면서 촬영하는 게 조금은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겠죠. 특히나 상업 촬영하시는 분들은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실 거예요. 혹시나 데이터가 날아가면 어떡하지라는. 저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항상 메모리 카드 부분은 안정적인 브랜드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바칩스라는 브랜드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뭐 일정 기간 동안 써본 결과는 굉장히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줘서 가성비적인 측면 그리고 조금은 뭐 국뽕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제품을 조금 더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추천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